원어 슬래시. 안녕하십니까. 민족 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종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1월 첫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의 길거리에서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인파에 깔려 사망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역대급 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무력 시위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반도 정세는 다른 부처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살펴보죠. 예. 이번 참사는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를 여러모로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7시간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죠. 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대통령실은 30일 새벽부터 여러 차례 출입기자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네. 30일 0시 58분에 첫 알림을 보냈는데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서울 이태원 헬로윈 사고 관련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1시 23분에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하고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한호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회의 참석자를 전합니다. 네. 2시 44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광화문에 있죠.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시점이 29일 22시 15분경인데 네네. 긴급상황점검회의나 중대본회의 모두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예예. 참사에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데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늦은 거죠. 그 윤 대통령은 언제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30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사고가 29일 22시 15분에 발생했고 거의 즉시 대통령은 사고 발생 보고를 접한 후에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시사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11월 2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29일 22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이 대통령실 내 국정상황실로 통보를 하고 23시 01분 국정상황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경찰청은 30일 0시 5분에 대통령실에 보고하고요. 30일 0시 40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고 확인합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경찰청 보고 시각이 소방청 보고보다 1시간 22분 정도 늦었고요. 국정상황실장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할 때까지 1시간 39분이 걸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방송사들이 속보를 내기 시작한 시간이 29일 밤 23시 3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보고는 방송사 속보보다 30분이나 늦은 거죠. 왜 그렇게 늦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직 고위관리는 일반론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할 내 대통령실이 있으면 민생치안보다는 윗분을 모시는 데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대통령실에 접근하는 시위대를 맡는 것이 용산경찰서의 우선순위인 거죠. 네. 그날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이 고작 137명이었고 그나마 마약 단속을 하는 사복 경찰이 80명 가까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닷새 전인 10월 24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에 동해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서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참사 현장의 경찰 부재와 윤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문제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보통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15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날 보고받고 대통령실에서 첫 회의 개최까지는 100분가량 걸렸죠.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시각, 회의 개최 시각 등은 밝혔지만 참사 당시 윤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추기 대응의 실패가 책임 회피를 불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30일 오전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밝혔고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면서 침묵과 자제를 종용하고요. 네. 그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보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상민 장관의 말은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건데 윤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10월 31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발언을 전한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사에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주최자가 없으면 당국 책임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말입니다.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요.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 정부 방침이 책임 회피에 맞춰져 있다는 증거도 나왔죠. 예, 예. SBS가 1일 공개한 문건이 그 증거입니다.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11쪽 분량의 정책 참고 자료인데요. 특별 취급이 붙어 있고 대외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해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등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자면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보상 문제는 대형 참사 때마다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이었으나 이태원 사고는 행사 주관단체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대표를 정해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안도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때 세종시장의 폭탄주 회식, 새누리당 의원의 교통사고 발언 등을 예로 들면서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처신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조언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31일 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힙니다. 윤 대통령도 실제로 극도로 말을 아끼고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합동 분향소를 4번, 빈소를 1번 찾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거죠.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태원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시하고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1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제히 사과합니다. 예.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를 가지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돌변이 됐나요? 대통령실 남파케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의외로 외신 보도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내신들은 주로 애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와 달리 CNN, BBC, NYT, 뉴욕타임즈죠. 이런 유수의 외신들은 당국이 재난대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연일 강도 높게 지적합니다. 1일 오후에 산덕수 총리가 외신 상대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내신들은 자기 검열을 한 것 같고 외신들은 언론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한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1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여당의 요청으로 질의응답이 없이 현안 보고만을 하기로 했고 이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침묵을 강요하느냐며 퇴장합니다.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국회에 제출할 현안 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사 이전 압사 위험을 호소하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고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국 책임이 분명해진 거죠. 네. 뻣뻣하던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이 격앙됐다느니 하는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또 떠난 뒤에 나팔불기로 보이긴 하지만요. 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이광규 기자였습니다.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통일부 소식 어떤 걸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다들 아시는 대로 지난 주말 밤에 이태원에서 156명에 달하는 아무 죄 없는 젊은이들이 창졸간에 유명을 달리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또 어제 11월 2일이었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하루 종일 또 오늘까지 이어지도록 한반도 동서 해상에서 남북이 미사일 대응 사격을 벌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네. 그 어느 곳이든 통일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통일부 장관이 10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내년도 통일부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10월 한 달 동안 두 건, 한 7억원 규모 되는데요. 반출 승인을 했다는 소식, 뭐 이 정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장관이 국회에 설명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그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예. 이걸 국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된 거고요. 그 내용은 일반 회계가 2,187억 원, 그리고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예산 소위를 다시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태영호 의원이 외통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그 이날 눈길을 끈 거는 장관의 예산 설명보다도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된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 외통위 간사라고 하면 외교통일 분야 법안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외통위 여당 간사에 탈북민 출신이 선임된 건 처음입니다. 네. 뭐 상징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뭐 참고로 간사는 교섭단체 추천으로 호선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간사는 이재정 의원이 그대로 맞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은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라 하고 있지요. 네, 이 참 답답한 일인데요. 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날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후입니다. 그리고 그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시작한 날이고요.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은 뭐 마치 비유하자면 고장난 추궁기 같았다라는 그 지적을 받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그리고 담대한 구상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네. 라는 겁니다. 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나 또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담대한 구상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암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슨 전략적 사고나 이 꽉 막힌 현실을 뚫어내는 이 참신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물자 반출 승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북한으로의 반출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예, 물자 반출 승인은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북한에 물자가 들어간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총 11건 52억 2천만 원 규모의 민간단체 인도지원 반출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8월에 한 건, 그리고 9월에 한 건, 그리고 또 10월에 두 건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10월에 승인한 두 건은 7억 원 규모가 됩니다. 네. 통상 이 언제 어떤 물품을 어느 정도 규모로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반출 계획은 밝히진 않습니다. 네. 그 해당 단체 입장도 있고 또 사업이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사업이 끝나면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물자 반출 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 북한으로 물건이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튼 뭐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해서 부합하면 계속 승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하루 종일 경쟁하듯이 남북 간에 해상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예. 아주 불안한 상황인데요. 예. 그 어제였습니다. 그 북한은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한 약 7시간 정도였죠. 동해와 서해를 향해서 최소 17발 그리고 최대 25발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오전 8시 51분부터 9시 12분까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된 3발의 탄도미사일 중에 한 발이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탄착됐습니다. 네. 이 울릉도 지역에는 이 일로 인해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고 전군 경계 태세를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부터는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가 출동해서
공대지 미사일 세 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그 공군 쪽 설명에 따르면 북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게 저 동해 그 북방 안개선 이남 이북에 양측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설명대로 말씀드리면 분단 이후 최초의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돼버린 거죠? 예, 이건 뭐 예견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발단은 뭐 지난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은 훈련 시작하는 10월 31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을 계속 강행할 경우에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우리는 북을 말합니다. 북은 네.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라는 걸 어제 저희가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외무성 담화 다음 날 11월 1일입니다.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비서였는데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층 강경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 그리고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하겠다. 그리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대목들이 섬찟하기도 합니다. 아, 예, 예. 이 모든 게 그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이 발사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그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그 비질런트 스톰이 어떤 훈련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가요? 예, 2015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입니다. 그 처음 훈련 명칭은 비질런트 에이스였습니다. 네. 2018년에는 한국 공군만 참가해서 전투준비태세를 종합 준비하는, 확인하는 훈련으로 축소됐다가 2019년부터는 훈련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 정부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만에 훈련을 부활시킨 거죠. 훈련 규모도 역대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그 올해는 한국 공군 그리고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항공기 250여 대 그리고 수천 명 병력을 동원해서 10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어제 미사일 그 발사와 포사격이 있고 난 이후에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 사령부가 그 합의해서 이 훈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우리 정부는 이 훈련에 대해서 연합전력의 전시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대비 태세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북한은 박정천 비서가 담화에서 표현하듯이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 비서는 특히 올해 훈련에 대해서는 그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전멸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번 훈련에서 이 같은
도발을 그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지난 10월 27일이었죠. 그 미국 행정부가 2022년 핵태세 검토, NPR이라고 합니다. 이걸 발표하면서 그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이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 대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북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등을 펼치면서 철저히 맞춤형 대응 태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강행될 경우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 나올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이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걸 좀 연기를 하거나 취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무력적 대치, 긴장 고조 같은 거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훈련 시작 이틀 전에 또 다 아시는 대로 이태원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충격,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그리고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인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단체 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국민중행동과 같은 단체들에서 훈련 시작 하루 전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충격을 감안해서 훈련 개시에 맞춰서 계획했던 훈련 반대 촉구 항의 행동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미 당국에도 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죠. 훈련이 강행되더라도 그 이 단체들은 1인 시위 등 좀 절제된 항의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좀 뒤늦은 얘기지만 훈련의 연기나 보류, 축소 또는 취소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훈련을 강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 우려까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태세 위력을 과시하겠다고 현시하겠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은 사라지고 이 관성적인 적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 아닌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였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 주요 현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에 상견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과 또 개선책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고요. 이제 2016년부터는 아예 표결 없이 그냥 컨센서스라는 전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부터 18년까지 계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해오다가요. 네. 2019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4년간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불참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랬던 건가요? 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2019년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렇게 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괜히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기보다는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동지향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습니까? 예, 이제 당시에 일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당시 이제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즉 예. 남북관계를 이렇게 좀 크게 봐서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꼭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컨센서스 전체적으로 채택할 때는 저희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 임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1일 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계속 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남한이 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남북관계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 남쪽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면 북측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남북관계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북한은 강력히 반발해왔죠. 늘 그랬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전면 배격해왔고요. 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지난달 27일에 엘리자베스 살몬이라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3위원회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렇게 제출되거든요. 그래서 네. 연설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이제 문제점들 지가 한국이겠죠. 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든지, 뭐 종교의 자유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에서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개인 명의로 반박하는 글을 냈습니다. 그 글 제목이 정치 신여의 가흥한 발버둥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정치 신여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예. 사주를 받고 한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존엄 높은 우리 국가를 심히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 이렇게 배격을 했습니다.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됩니까? 일단 유엔 총회에서 발표되는 것은 연말경에 발표가 되는데요. 네. 우선 제3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제3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에 EU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EU의 순회 의장국이 체코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난달 31일날 제출을 했고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46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물론 공동제안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위원회에서는 이달 11월 중순경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예.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에서 12월 중하순께에 이제 최종 채택됩니다.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의 초안의 내용은 발표가 됐습니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을 이제 가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조정이나 추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소리라고 VOA라는 미국 국책 방송이 있죠. 여기서는 결의안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뭐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 뭐 해서 쭉 열거가 되고요.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재원을 전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라도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대체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탈북민들의 증언에 상당히 과장되거나 또 개인적 체험을 부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에는 뭐 특색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특별한 지금 이제 VOA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대체로 나온 걸 보면은 올해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인권 상황이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정부가 바뀌니까 북한 인권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군사행동을 규모 있게 벌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인권 문제까지 이렇게 건드리면 상당히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거나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예. 이렇게까지 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제한국으로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 더 강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한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이어 지난달 31일부터는 역대급 규모의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침략을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취약하고 허술한 대처가 서울 한복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길거리에서 156명이 압사당한 그 현장에 정복 경찰은 고작 58명뿐이었다고 하지요. 지난 8월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방이 침수되어 일가족 3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요.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재난과 사고로 인한 죽음, 불안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라면 안전한 사회,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국력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왜 이분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통일 뉴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